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청운면 용두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. 용두리. 예, 꽤 멀리 나왔고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아담한 주택인데요. 약 한 20평 정도 되는 주택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, 지금 정면에 뭐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요.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예, 요거 매물 나오자마자 그냥 막 부동산에서 막 촬영을 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안 왔습니다. 예, 팔리면 뭐 말지. 예, 그런 마음으로. 근데 아직 계약이 안 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느지막하게 나왔고요. 정면에 보시는 바로 이 주택이고, 보시면 숲속의 마을 전원주택이라는 전원주택 단지 초입에 위치한, 예, 그런 주택 되겠습니다. 아담하게, 좀 소형주택으로 이렇게 좀, 돼 있는 주택이고, 일단 주변 환경 보시면 바로 앞에 큰 천이 흐르고 있어요. 예. 여기가 큰, 지금 겨울에 물이 말랐지, 원래 좀 수량이 좀, 아마 될 겁니다. 여름철이나 되면. 예. 그리고 큰 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, 저 반대편에 교각을 지나면 반대편에, 예, 제방도로로 해가지고 산책로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, 산책할 수 있는 코스는, 추워. 와, 춥네요. 예, 굉장히 춥습니다. 예, 그쪽 연결이 돼 있고요. 바로 이 2차선 도로변으로 해서 쭉 가시면 차량으로 약 1분 정도, 도보로는 한 15분 걸릴 것 같고요. 바로 청운 면소재지입니다. 면소재지가 굉장히 가까워요.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데 너무나 용이하실 것 같고, 아담한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또 세컨하우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, 예, 그런 주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, 머리가, 예,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주변은 저는, 예, 100점 만점에 한, 그래도 한 85점은 주고 싶네요. 요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죠. 차량이 없어도 제가 봤을 때는 실 거주하시는데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. 청운 면소재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,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있고, 주변 뭐 조용하고 혐오시설 전혀 없고요. 조용합니다. 그냥 조용하고, 뭐 평탄지에 2차선 도로 붙어 있고, 예, 요런 부분 환경 보시면, 아, 산도 굉장히 예쁘죠. 예, 굉장히 예쁩니다. 주변 환경 너무나 좋고요.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죠. 2차선 도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차량 주행 소음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. 하지만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마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주변 한번 쭉 둘러봤어요. 그리고 바로 주택의 이제 외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해서. 지금 뭐, 주택도 이렇게 뭐, 예,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2차 분양 해가지고 건축주 직접 분양도 하고 계시네.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. 자, 이렇게 보시면, 자, 좌측에 여기 지금 도로 붙어 있는 부분 있죠? 여기다가 소유자분이 항상 차를 주차하신다고 하고요. 제 차도 같이 주차를 해놨는데, 약 한 3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. 3대 주차 가능하니까 전용 주차장으로 쓰시면 되고요. 예, 내 소유권은 아닙니다.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, 경계 따라서는 지금 디자인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담장을 쌓아놓으신 모습, 네, 볼 수가 있고요. 대문 이렇게 돼 있고, 네, 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. 주택을 아담하게 지었고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. 단지는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돼 있고요. 자, 이렇게 경계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한번 들어가 보죠. 자, 들어오시면 메인 마당이 이렇게 약간 니은자 모양으로 메인 마당이 펼쳐지고, 지금 현무암 디딤석도 좀 깔아놓으신 부분, 그다음에 경계 따라서 조경수들. 겨울이라서 그렇지 이게 봄이나 좀 가을 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, 예,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쨌든 실거주를 하시기 때문에, 예, 좀 관리가 잘 돼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, 잔디도 굉장히, 예, 깔끔하게 돼 있죠. 예,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조형물들이 좀 눈에 띄어요. 지금 뭐 바람개비 같은 건데, 예, 여기도 보시면 이런 조형물들 좀 눈에 띕니다. 예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딱 와보시면 압니다.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, 여기 뭐 야외수도관은 지금 좀 묶어놨는데, 예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주택의 뒷부분, 예, 창고, 별도로 확장한 부분 창고 이렇게 있고요. 네, 이렇게 있고, 주택의 뒷부분은 뭐 크게 제가 보여드릴 건 없는데, 뒷부분 저 창고 쪽에도 보시면, 뒤쪽으로 또 출입할 수 있게끔 여기다 문을 하나 별도로 이렇게 빼놓으셨어요. 예, 이렇게. 그리고 뒤에는 이제 단지나 도로로 연결이 되고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외관, 뭐,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. 네,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, 주택의 외관 같은 경우는,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우드 소재로 외장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일부 스타코, 예, 그리고 자, 렉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포치도 앞으로 넓게, 예,
이렇게 빼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뭐 바로 바베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너무 추워가지고 입이 얼어가지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좌측에도 자,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자, 이렇게 보시면 자, 일단 내 땅의 경계는 자, 여기죠, 여기. 요 앞에 요 나무 있는 부분. 자, 여기서 요렇게입니다. 요렇게. 저기 요렇게. 이렇게 우측.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. 내 땅이고 좌측은 하천 부지예요. 꽤 넓은 면적의 하천 부지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. 예, 요게 또 큰 장점입니다. 굉장히 큰 장점이고 아, 요 하천 부지 대충 봐도 뭐 한 30평은 넘어 보이는데요. 예, 굉장히 큰 부지를 하천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. 이쪽 단지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지하수 관정도 있고요. 야외 수도가도 있고 저기는 이제 물탱크실이라고 합니다. 창고는 전봇대에 있는 창고는 물탱크실. 근데 지금 현재는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, 뭐 텃밭 관리할 때나 이제 지하수 요거를 좀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. 그죠? 예. 아유. 굉장히 양쪽으로 땅이 넓으니까 예, 굉장히 공간감이 좋아요. 아,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예, 입지 뭐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. 자, 외관은 이렇게 한번 좀 둘러봤어요. 봤는데 지금 제가 여기 주택의 예, 옥상 부분은 좀 올라가 볼까요? 온 김에 별거 없기는 한데 그냥 슬라브 지붕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향후에 오시면 루프탑으로 조금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조망권은 뭐 당연히 좋고요. 예. 그리고 보시면 방수 상태, 방수구 상태 뭐 무난합니다. 잘 돼 있는 것 같고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. 아무래도 슬라브이기 때문에 예. 여기 위에서 보는 자 조망권도 이쪽에서 한번 예, 단지가 굉장히 깔끔해요. 이렇게 보면 집들이 굉장히 예쁩니다. 예, 예쁘게 잘 지어져 있고. 여기도 루프탑으로 잘만 꾸미면 예쁜 공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. 자, 한번 이렇게 외관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. 네, 그러면은 외관은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요. 바로 내부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현관 앞에 좌측에 넓은 데크, 예, 코코예요. 코코 강아지 있습니다. 예, 코코 집이 있고.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액산으로 이렇게 포치 앞에 넓게 빼놓으셔가지고 약간 썬룸 느낌도 살짝 나고요. 자, 현관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습니다. 전실 이렇게 돼 있고 바닥 타일 마감 뭐 이렇게 전면에 포인트도 좀 주셨고 자 우측에 이제 신발장 있고요. 네, 신발장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좌측 이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죠. 네, 중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네, 그 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들어가시면 일단은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. 복층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메인 공간 거실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렇게 거실로 거의 뭐 거실 생활을 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의지 예, 그런 의지로 좀 설계를 하신 것 같고요. 이 거실 들어오자마자 너무 예뻐요. 그냥 모든 게 다 예쁩니다. 작은 카페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. 그리고 우측에 지금 이렇게 커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쪽이 이제 아이고 예, 이쪽이 안방이고요. 안방도 이렇게 그냥 잠만 주무시는 것 같죠? 예, 이렇게 붙박이장은 또 다 되어 있고요. 예, 아담한 안방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기도 이제 커튼 있는 저기 이제 주방이죠. 네, 여기도 자 주방 시설 이렇게 식탁과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다 되어 있고 냉장고 그다음에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 빌트인 되어 있고요. 삼국가스레인지 다 되어 있고. 딱 1, 2인 가구 지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. 신혼부부들한테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. 자,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다가 아닙니다. 지금 화장실을 못 보셨잖아요. 그죠? 자, 이렇게 오시면 좌측에 바로 욕실이 또 있고요. 욕실은 샤워 부스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예. 네, 아이 뭐 좋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또 아까 그 외부에서 봤던 창고 공간이 바로 주택의 내부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좀 잡다한 것들 창고로 쓰시면 되고 보일러실도 이쪽에 있고요. 예, 창고 겸 이제 보일러실까지 뭐 구석구석 뭐 있을 건 다 있어요. 다 있고 단층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단층에 방이 하나, 욕실 하나, 그다음에 거실, 주방, 그다음에 세탁실 아니죠? 예.
그 뭐죠? 보일러실 겸 창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 복층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거나 자녀분들 가끔씩 놀러 오시면 자 복층에서 또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네 침대를 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요. 예, 뭐 서서 다니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창고로도 쓰실 수 있고 또 방으로도 쓰실 수 있는 이런 복층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. 네, 아 정말 좋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. 저도 요 정도 사이즈로 지금 건축할 계획이 좀 있기는 합니다. 제가 딱 원하는 구조와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청운면 용두리에 소재하는 아담한 소형 전원주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. 딱 이런 스타일을 원하기 때문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훨씬 장점이 건 뭐 대부분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단점 유일한 단점이죠. 요 앞에 이제 장점이면서도 단점인데 2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 주행 소음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주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. 예, 제가 지금 계속 촬영을 하는데도 차량 주행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예,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큰 단점이라고는 조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예, 말씀드리고요. 아, 예, 관리 상태 좋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,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. 아담하니 예. 좀 추천 많이 드리고 싶고 문의 많이 주시고요. 이제 어쨌든 뭐 연말이고 새해고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. 문의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 하는데 이제 신정 예, 새해 2022년 이민년인가요? 잘 보내시고 좀 세컨하우스 혹은 이렇게 좀 아담한 주택 원하셨던 분들은 문의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금방 계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요런 주변 입지라면은 예, 좀 많이 선호하시는 예,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. 일단 뭐 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부동산에 매물 많으니까 연락하셔가지고 예, 꼭 좋은 매물 잘 이렇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